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염려와 근심 없이 잘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몇 주 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몇몇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며 살아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이 몇 주 동안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살으셨습니까? 정말 짧은 사역자로서의 그 삶이지만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항상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 또한 그 몇 주 동안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지는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말씀으로 인해 도전 받은 대로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모든 일에 겸손과 용서와 사랑으로 또 사람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 정말 신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네 삶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꼭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 전적으로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였다면 그들에게는 이 광야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불평불만하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 일을 반복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드디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운동선수가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그 출발선 앞에 선 마라톤 주자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로는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이 이 경기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 생명수와 같은 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에 다시 힘을 얻고 경주를 다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과도 같습니다. 이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병사나 혹은 운동선수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무엇을요?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러한 다름질을 하는 마라톤 경기를 뛰고 있는 그런 경주와도 같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앞으로 며칠 후이면 그가 이 로마 가는 길 중에 하나인 이 오스티안 웨이라는 곳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밝혀낸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디모데 후서를 작성한 지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가 사모할 만한 고백인 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는 이 고백이 그의 말 가운데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와 그런 공허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 왜 공허했던 왜 후회스러운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까? 그도 후회스러운 시간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완주하였기에 그는 오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와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훌륭한 인생, 이러한 고백을 끝자락에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그 일에 열심히 있는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최고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였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이 자신할 만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도 소유했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당한 고난을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매로 맞고 돌로 맞고 타고 있던 배가 파선당했는데 그것이 무려 세 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칭하였던 그가 인생의 노년 가운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부족함이 없던 그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한편으로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살아갔다면 그 인생 참으로 멋진 인생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추구하던 인생, 그가 바라보았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모조리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바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들만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 사도 바울처럼 180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의 인생의 막바지에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믿음의 의의 면류관이 내가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1장 2절 말씀에서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온갖 것 다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런 공허한 고백이 그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과 사도 바울은 동시대 사람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막바지의 고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봐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편의와 권력과 영광을 뒤로하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삶의 끝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라고 후회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끝자락 앞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내 면류관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패배하신 것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그 순간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비록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당한 그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신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네페라는 단어인데 이 네페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술 취함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술에서 벗어나 술을 삼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신중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기 위해선 마치 술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축이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그 소중한 것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게 될 디모데가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바른 교훈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 허탄한 말, 그런 말만을 쫓을 수 있는 중심이 흐트러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며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핵도 흠잡을 곳이 없는 무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역사책,
또는 바른 교훈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으로 예, 세상은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믿음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중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세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가운데 우리가 예, 허탄한 이야기들 진실되지 못한 이야기들로 인하여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우리가 웃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예, 참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신방대원들과 함께 한 성도님의 집으로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대문 앞에 서서 벨을 열심히 눌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인기척도 나고 물소리도 나는 것 같았는데 대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이 목사님께서 쪽지 한 장의 메모를 문틈에 꽂아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쪽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그 집에 살던 그 성도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 신방을 가려고 집 앞에서 열심히 벨을 눌렸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안에서는 인기척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렸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죠? 그러자 그 성도님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성도님께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 가운데 날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킹스턴 교회 이 남성 집사님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랑의 고백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그 고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윤미 집사님 벌써 고백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갖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어떠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실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삶의 중심에 복음을 두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내게 해라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을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삶에 중심을 잡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사도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뛰어넘을 때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 고난을 받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받고 대적하고 뛰어넘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부딪히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날마다 우리가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예,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 생깁니다. 예, 어찌 된 일일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들 바울만큼 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인물이 없습니다. 고난도 받아본 사람이 잘한다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 40에서 하나 감한 이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스스로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며 그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강함으로 그 고난을 오히려 강함으로 주셨던 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수많은 고난을 이겼음에도 결국은 바울이 어디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승리했지만 결국 그에게 처한 상황은 이 죽음을 앞둔 그 감옥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받아왔던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을 만큼 그 당한 고난도 자신이 장차 받게 될 그 의의 면류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우리 가운데 즐겨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고난을 즐겨 받고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도 당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고난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을 때입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살았던 인생의 년수를 보면 약 35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로 35년 동안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전혀 아깝지 않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것은 무슨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기 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 가운데, 그의 겸손한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 예. 바울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삭되지도 못한 자,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신이 사도라 칭함을 받지도 못할 그러한 자라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 가운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빚진 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빚진 자의 삶, 예, 빚진 자의 사명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틀 전 이 런던 올림픽, 예, 한국과 일본의 축구와 경기가 있었죠. 결과는 예, 2-0으로 우리나라가 승리하였습니다. 승부가 거의 굳혀지자 이 홍명보 감독은 후반 44분, 예, 정규 그 경기 시간 1분을 남겨두고 예, 후반전에 골을 넣었던 이 구자철 선수, 이 예, 주장이었던 이 선수와 한 선수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 선수는 바로 김기희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18명의 올림픽 대표 선수들 가운데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가 바로 이 김기희 선수였습니다. 예, 뭐 병역 문제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홍명보 감독은 그에게 끝까지 예, 한 번이라도 그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 맡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남은 시간은 추가 시간 포함해서 4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를 예, 그 경기장으로 투입시킬 때 그저 가서 예, 뭐 시간만 때우다 오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홍명보 감독이 투입하기 전에 열심히 그 마지막 4분을 위해서 열심히 작전을 지시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기희 선수가 그 그라운드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벅찬 감동을 안고 들어갔을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최후의 4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예, 그 경기에 임했을지 모릅니다. 그 경기 마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4분이었다라고 예, 그 경기를 회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수가 마지막 그 4분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4분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인해 재물 위에 부어지는 이 관제처럼 부어지는 자신의 인생을 드림으로 그 최후의 4분을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만삭되지 못한 자, 감히 스스로 예, 사도라고 칭함받지도 못할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으니 정말 그 마지막 4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었던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4분의 삶이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다메섹 도상이 될 수도 있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메섹 도상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4분이다라는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 경기에 출전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예,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 예, 비록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완주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으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지금 현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예,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